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지난 대선 때 비호감 대선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회를 보면 비호감 여야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암초, 암초. 지금 국회 여야가 비호감 여야라고 불리는 이유. 먼저 여당은 이 암초가 또 나왔습니다. 산 넘으면 산이고 암초 피하면 암초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주호영 비대위 첫날부터 암초. 이준석 대표는 법적 대응 기어코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거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가운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공언뿐 아니냐라는 벌써부터 주호영 리더십 논란까지 일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비대위를 언제까지 하느냐라는 기간을 두고도 논란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길게 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전당대 할 이유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지금 비상상황을 빨리 수습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는 게 급선무인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딴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벌써 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여당이 비호감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떨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사과. 한국일보 1면인데 지금 다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어야 할 텐데 함께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불편 겪은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폭우 피해에 사과를 했습니다. 이틀 연속 윤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했고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계륵. 경향신문 5면인데 어떤 기사일지 바로 보겠습니다. 민주당도 비호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거 때는 혁신용이라더니 야당 되니까 방탄용으로 뒤집혔다, 손바닥 뒤집었다. 경향신문이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부정부패 조항 뭐하러 만들었냐? 계륵이다. 경향신문이 오늘 날카롭게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당헌 80조. 민주당이 야당일 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땐 혁신이다라고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야당 되니까 이거 없애겠다는 겁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원 자격을 정지한다라는 이 조항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겠다라고 민주당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거 이재명 의원을 위한 거 아니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비호감입니다, 정말.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조선일보 신면이 쓰고 있습니다. 긱워커. 함께 보시죠. 회사에 얽매이기 싫다. 긱워커 220만 명 시대. 긱워커가 뭐냐? 긱워커. 플랫폼을 통한 단기 일자리라고 합니다. MZ세대 60%가 긱워커 의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멀쩡히 다 4년제 대학 나오고서 배달로 100만 원 속편하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들이, 프리랜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MZ세대들이 긱워커를 자청하는 이유는 뭘까?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